안녕하세요, 디뽕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할 때 이렇게 광이 나는 피부를 표현하는 꿀팁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제 피부가 그냥 원래 타고나길래 매끈하고 좋고 광이 나고 이런 거 아니냐고요? Nope. 진짜 높. 저 원래 건성이에요. 심지어 악건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웬만한 촉촉한 쿠션은 그냥 발라도 그냥 촉촉한지도 모르겠고 광이 나는지도 모르겠고 요 정도거든요? 그럼 이번에 가지고 온 쿠션이 그냥 광이 뿜뿜하는 그런 미친 쿠션인 거 아니냐고요? Nope. 그것도 진짜 높. 요 광은 진짜 한 단계 한 단계가 합쳐져서 나는 그런 광이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피부결 매끈해 보이면서 아주 건강한 광이 뿜뿜 나는 그런 피부 표현을 하는 방법, 스킨케어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빵! 이렇게 생얼로 한번 와봤는데 오늘 같은 메이크업에서는 요 스킨케어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광이 나는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 피부부터가 좀 매끈해야 되거든요. 이 매끈한 피부는 일단 각질 제거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피부 결이 정돈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토너 패드 선택부터가 중요하겠죠. 저는 요즘 요 코스알엑스 원스텝 오리지널 클리어 패드 요걸로 써주고 있어요. 이거는 바아가 들어가 있는 패드인데 한쪽 면은 요렇게 엠보싱면으로 돼 있고 다른 한쪽은 요렇게 부드러운 면으로 돼 있거든요. 전 스킨케어 한번할때 얘를 두 장을 써주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장, 요 엠보면으로 이렇게 각질아 제거되라 타운 느낌으로 이렇게 막 닦아줘요. 우리가 세안을 아무리 꼼꼼히 한다고 해도 이만 닦고 딱 보잖아요. 그럼 진짜 나왔어. 이렇게 보이나? 이 노폐물이 이렇게 누렇게 이렇게 닦여 나와요. 이렇게 누런 노폐물을 1차로 한번 닦아준 다음에 요 뒤집어서 부드러운 면으로 이 노폐물들을 약간 마무리 정리하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한번 닦아내줘요. 제가 닦토할 때이 패드를 쓰는 이유가 피부결 정돈이 진짜 잘 되면서도 이게 자극적이지가 않아서인데 피부결이 진짜 매끈해져가지고 닦토는 항상 요즘 얘로 해주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장으로는 피부결 정리랑 수분 충전을 해줄 건데 일단은 엠보싱면으로 피부결 정돈 한번 살살살 이렇게 피부결 방향대로 해주고 요 부드러운 면으로 이렇게 톡톡톡 해가지고 흡수를 시켜주고 있어요. 요걸 써주면 다음 기초 케어들도 훨씬 흡수가 잘 돼가지고 더 깔끔하고 약간 매끈한 피부 표현이 더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바아가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작대지 않으려나 이런 게좀 걱정되긴 했었는데 또 얘가 여드름이나 민감성 피부도 걱정 안 하고 써도 되는 저자극 처방 패드라 해가지고 뭐 걱정 없이 잘 쓰고 있어요. 지금 요렇게 토너 패드만 해줬는데 피부결 매끈해진 거 보이죠? 아, 그리고 요게 지금 올리브영에서 기획 세트로 되게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원래도 90매 대용량인데 여기서 15매 더 주고 가격이 13,000원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피부 결 정돈하는 거로는 이것만 안 쓰신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좀 반신반의하면서 써본 거예요. 너무 저 진짜 이거 쓴 다음부터 각질 일거나 하는 것도 진짜 없었고 피부결이 진짜 매끈해진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지금 집에 세 통인가 있는데도 할인할 때더 생겨야 되나 싶어요. 암튼 요렇게 찹찹찹 흡수를 다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코스알엑스 풀피 프로폴리스 라이트 앰플 요거를 발라줄 거예요. 얘는 검은별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듬뿍 들어간 그런 제품인데 요렇게 딱 꿀처럼 생겨가지고 약간 좀 쫀쫀한 그런 제형이에요. 제가 요즘 웬만한 거 발라가지고는 진짜 코옆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시간 지나니까 막 점점 여기 막 건조해지고 근데 얘 발랐을 때는 그렇게 땡기는 느낌이 또안 들더라고. 그래서 일단 얘가 속보습에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얘를 바르면 이렇게 또 광이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업 했을 때 광도 더잘 나고 또이 광이 좀 오래 지속되게 해주는 그런 앰플이에요. 얘도 지금 올리브영에서 행사하거든요. 거의 반값 수준으로 행사하니까 좀 건조함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광 나는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할인할 때 한번 사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상태에서 이제 크림 발라줄 건데 크림은 제가 항상 바르는 요거 스킨앤랩 베리어덤 인텐시브 크림 요거 발라줄게요. 요게 보습감이 되게 높은데도 끈적하지 않게 마무리가 되고 근데 속건조는 안 느껴지면서 되게 미끈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저는 항상 크림 바를 때 요거 AGR 부스터 힐러 요걸로 써서 바르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한번 발라볼게요, 지금도. 유분감이 되게 높은 크림들은 메이크업 했을 때 약간 화장이 좀 밀리거나 하는 그런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진짜 하나도 없고 오히려 화장이 더잘 먹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이것만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크림을 너무 이것만 써가지고 뭔가 좀 다른 것도 좀 써보고 싶은 거야. 근데 결국 이것저것 써봐도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좀 피부가 좀 뒤집어질라 한다. 그러면 결국 다시 저는 이걸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다른 거 좋은 것도 찾게 되면 그때 들고 올게요. 아직은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 크림은. 요 기기는 광고 보니까 막 이거 쓰면 막 물건이 갑자기 막 차르르 나오고 막 이렇더만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요거 썼을 때 약간 스킨케어에 광은 남아있으면서 그 겉도는 게 없이 마무리가 되게 해줘가지고 쓰고 있는데 사실 뭐 비싼 건데 안 쓰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거지 뭐.
제가 얘 포함해가지고 제가 쓰는 홈케어 기기들 이렇게 딱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15일쯤에 리뷰 올릴 거거든요. 그때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스킨케어 마무리 해봤는데요. 지금 제 피부가 이렇게 매끈하게 광이 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만져보면 막 끈적하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선크림 발라줄 건데 선크림 뭐 쓰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광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좀 뽀송하게 발리기보다는 좀 광이 유지가 되면서 좀 촉촉하게 수분크림처럼 발리는 그런 선크림들을 좀 선호를 해요. 제가 써본 애들 중에는 에뛰드 거랑 라운드레 거랑 에스쁘아 거랑 그 달바 거 요렇게 괜찮았는데 오늘은 요거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요거 써볼게요. 얘는 무기자차 유기자차 이렇게 섞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통 이런 수분 제형의 선크림들은 유기자차가 많거든요. 유기자차는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을 하는 거여가지고 좀 자극이 조금 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감성이시라면 약간 수분크림 같은 유기자차 말고 좀 약간 허옇게 뻑뻑하게 발리는 무기자차 바르시는 게 좀 더 좋은데 선크림 고르는 법이나 바르는 법 같은 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 자세히 설명해놨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영상 공부하는 거예요. 귀찮다고 또 선크림 안 바르시면 남들보다 얼굴만 더 빨리 늙습니다. 안 타려고 바르는 게 아니고 노화 방지예요, 노화 방지. 이렇게 선크림까지 발라줬고 이제 쿠션을 발라볼 건데 요즘 촉촉 쿠션들이 다 너무 잘 나와. 저랑 잘 맞는 게 꽤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요즘 제일 잘 쓰고 있는 요 클리오 메쉬망 쿠션 써볼게요. 쓰기 전에 이 퍼프에 미스트로 이렇게 한번 뿌려주시거나 아니면 저는 쓰기 전에 물티슈로 한번 퍼프를 한번 닦아낸 다음에 쓰거든요. 그렇게 하면 퍼프에 있는 그 잔여물들도 나오고 그리고 또 약간 이게 수분감이 생겨가지고 조금 더 촉촉하게 표현이 가능하더라고요. 세상에. 자주 닦는다고 말하기엔 조금 부럽네. 자, 이제 바를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퍼프에 묻힌 다음에 꼭 뚜껑에다가 이렇게 양 조절해주는 거 이렇게 하면서 약간 퍼프에 고르게 묻히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이 쿠션이 솔직히 글루한 쿠션치고 막 엄청 촉촉하고 막 글루하고 이런 쿠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도 제가 요즘 제일 잘 쓰는 이유는 요즘 촉촉 쿠션들이 다 커버력이 너무 없어. 근데 얘는 커버력이 살짝 있기도 하고 그리고 클리오 란제리 컬러가 이렇게 약간 화사하고 핑키한 색감이어가지고 제가 딱 좋아하는 색감이더라고요. 근데 또 시간 지나도 다크닝도 없어.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기초 케어 잘 해주고 바르면 이렇게 광채도 또 잘 나가지고 제가 요즘 제일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쿠션까지 발라주면 요런 피부가 돼요. 제가 요즘 트러블들이 요렇게 좀 나가지고 얘네 가려줄 건데 일반 리퀴드 컨실러 말고 요렇게 약간 펜슬 타입으로 가려줘야 좀 화장이 두꺼워지는 게 막아져요. 저는 근데 보통 이렇게 트러블들 나도 트러블을 가리려고 막 엄청 노력하지 않아요. 트러블 흔적이 막 저처럼 이렇게 많아도 결국 피부 결이 이렇게 막 매끈해 보이면 피부가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중요한 날 아니고선 굳이? 이제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건데 이 광채 메이크업에서 파우더를 써도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약간 관건이잖아요. 근데 저는 써줘요. 써주는데 대신 이 광이 남아있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은 피해서 써주거든요. 그리고 파우더 할 때 퍼프를 안 쓰고 무조건 이렇게 브러쉬를 써줘요. 약간 이렇게 좀 넓고 훌렁훌렁한 그런 브러쉬를 써주는데 파우더를 오늘 이거 써줄게요. 이렇게 듬뿍듬뿍 묻힌 다음에 털어줘요. 그리고 이제 눈썹하고 눈 그리고 헤어라인 부분 그리고 이 턱 라인 하면서 약간 하관 쪽까지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까지 한번 해봤는데 여기서 제가 진짜 제대로 광채 살리는 꿀팁 알려드릴 거거든요. 일단 나머지 메이크업 먼저 하고 알려드릴게요. 인트로의 디붕이가 만들어지는 중. 안녕.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와봤는데요.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은은한 광채 정도는 있지만 저는 평소에 더 광 뿜뿜한 그런 메이크업을 하거든요. 그 비결은 바로 요 글린트 하이라이터 스틱이에요. 제가 얘를 쓰고부터 베이스 메이크업 뭘로 하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전 근데 요거를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막 이것저것 섞어서 써요. 얘만 보시면 약간 요런 좀 살구빛이 도는 그런 크림형 스틱 하이라이터인데 얘를 단독으로 써도 되게 예쁘지만 그렇게 썼을 때는 살짝 그 바른 부분이 메이크업이 좀 지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거랑 섞어 썼을 때 시너지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섞어 써주고 있어요. 일단 블러셔부터 해줄 건데 제가 원래는 요거 피 블러셔 멜로우 5호랑 3호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요 하이라이터랑 섞어서 발라주는데 제가 5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새로운 템 요거는 아멜리 건데 플랫 립스 립이에요. 지금 입술에도 베이스로 얘 발라준 상태인데 얘랑 요 크리미한 거랑 뻑뻑이랑 이렇게 두 가지를 요 하이라이터에다가 이렇게 섞어줘요. 이렇게 그럼 이제 광채나는 블러셔가 만들어졌는데 요걸로 여기 이렇게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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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헤어 발라줍니다. 아 여기 안 바를걸. 양쪽 차이 보여줄걸. 이렇게 하이라이터랑 블러셔 섞어서 해줬는데 그러면 지금 블러셔 색감은 이렇게 올라오면서 광채가 계속 유지가 되죠. 보통 막 광채 표현, 촉촉한 표현 열심히 다 해놨는데 블러셔 가루 타입으로 쓰면 그 부분 광이 딱 눌려가지고 되게 안 예쁘잖아요. 이렇게 쓰면 광 유지하면서 색감도 올라오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코, 뭐 이마, 이렇게 광대 조금, 입술 뭐 이런 데도 또 하이라이터를 주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걸 또 써줄 수도 있는데 저 이번에 새로 샀어요. 비싼 거. 그만 먹고. 아무튼 이런 걸 또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약간 사이버틱한 광이 난다고 해야 되나? 약간 너무 빔빔하거나 조금 인위적인 광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약간 좀 우아한 그런 광을 내고 싶으면 얘네 둘을 이렇게 섞어주면 되는데 원래 평소에 저는 요거를 섞어준 게 아니고 요 롬앤의 베러덴 팔레트 피오니 누드 가든에 보면 여기에 요런 컬러가 있어요. 얘가 그냥 진짜 딱 하이라이터 컬러예요. 보시면 딱 요런 그 하이라이터 가루 타입 하이라이터 컬러 그래가지고 가지고 계신 하이라이터랑 뭐 섞어서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전 요거 비싼 거 써볼게요. 요 컬러가 왠지 잘 맞을 것 같아서 이 컬러 약간 요런 느낌 얘랑 이제 요 스틱 하이라이터랑 이렇게 또 섞어가지고 비율은 뭐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좀 더 물광물광한 메이크업 하고 싶으면 약간 요런 거 쓰고 조금 더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좀 약간 펄광 하고 싶으면 요거 많이 쓰고 대충 섞어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코끝에 통통통통통통통통통 광이 생기고 있나요? 코는 전체적으로 말고 코끝 동그라미하고 코 여기 미간 쪽 부분 이 부분만 해줘야 코가 또 짧아 보여요. 그리고 이마도 살짝 가운데만 그리고 입술 여기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광대는 이미 이렇게 반짝반짝하지만 여기 맨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도 살짝 포인트 이렇게 해주면 저의 광채 메이크업 끝! 근데 여기서 저는 픽서까지 써주거든요. 근데 픽서도 약간 펄이 있는 이런 펄 픽서를 써줘요. 아무래도 좀 이런 글로우한 메이크업은 손톱 자국이나 이렇게 자국이 많이 나고 좀 잘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픽서를 써주는데 문제가 얘가 원래 되게 이렇게 촥촥 분사가 잘 되는데 지금 고장이 났는가 좀 침처럼 분사돼. 약간 이렇게 돼. 어쩔 수 없지 뭐. 새로 사야지 뭐. 어쩌겠어.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써봤어요. 픽서는 써주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해주면 더 픽싱이 잘 돼.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광나는 피부 표현을 하는 꿀팁 한번 알려드려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 한번 해주시고 10시에 올라오는 디붕이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디붕이었습니다. 안녕! 까지나 보신 거면 제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은데 구독 한번 해주실래요? 부탁드릴게요.